그런 느낌인 건가? 응. 엄마 씨 여기 좀 봐주세요. 아빠. 이거 뭐예요? 그때? 그때 말린 거. 아, 대현이 진짜 잘하신다. 와. 대현 선생님 이거 몇 개 해야 돼요? 100개. 100개? 안녕하세요. 저 농업기술센터 허무 업무를 보고 있는 김대환이고요. 텃밭 가꾸기 체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. 실내에도 할 수 있고, 이제 집 마당, 마당에서 이제 화분에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이제 텃밭이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? 이런 곳에다가 뭐 옥수수를 심는다거나 뭐 오래 장기간 재배해야 되는 식물을 심기는 맞지 않겠죠. 근데 만약에 노지가 된다고 하면 뭐 토마토를 심을 수도 있고 뭐 고추를 심을 수도 있고, 야외면 준비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. 이제 2-3주 전에 밑거름도 이제 투입해줘야 되고. 근데 실내 같은 경우는 상토만 있으면, 상토 같은 경우는 한 달은 비료 분이 있어서 한 달 뭐 엽채류 같은 거는 충분히 재배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일단 생각해 주시고, 야외에서 하면 보통 3평? 5평 정도만 텃밭을 하는 게 이것저것 심어볼 수 있거든요. 종자는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쏙아주셔야 돼요. 이제 종자가 다 100% 출하될 수는 없거든요. 보증을 사서 심을 수도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아주 신기를 했으면 수분관리 같은 경우 이제 뿌리가 뻗기 전까지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물 주시고, 뿌리 뻗은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고, 이제 병해충 방제도 해주셔야 되는데, 야외 텃밭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면 병해충이 많이 있거든요. 이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, 해충은 이제 잘 보시고 보이면 해주시면 되는데, 실내에서 우리가 병해충이 뭐 많지는 않지만, 이제 실내니까 친환경적으로 만약에 뭐 진딧물이 낀다거나 하면 난항류 같은 게 있어요. 그 다음은 이제 웃거름죽인데,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여기 화분에 웃거름죽을 그을 정도는 아닌데, 이제 노지면 한 달 이상 지나면 이제 한 달에 2-3회 정도 이제 웃거름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. 지금 화분에 흙을 준비해 뒀는데 밑에다 깨떼를 깔았어요. 이 깨떼를 깔은 이유는 이제 물 빠짐도 좋고, 그리고 너무 상토에 흙이 많다 보면 이제 물이 고이거나 그래서 이제 작물이 이제 썩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깨떼를 깔고 이제 흙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. 빼서 심어주면 되는데, 뺄 때 이제 진짜 충실한 몸이면, 제대로 자란 몸에 이게 뿌리가 쩔어가지고 안 빠지거든요. 안 빠지면 이게 끊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이 무판 밑에를 살살 만져주면 이제 뿌리가 풀려서 이렇게 쉽게 뽑히거든요. 이렇게 뽑아서 모종 높이만큼 흙을 파서 줄기랑 뿌리랑 만나는 이 지지부까지 심어주시면 돼요.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가 닿거나 하면 이제 썩을 수도 있고, 병이, 입구병이나 뭐 병이 올 수도 있고, 이건 뭐 모든 작물이 다 동일한 거고, 그리고 또 너무 높게 심으면 이제 뿌리가 노출되거나 하면 이제 쉽게 건조해져서 이제 생육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.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안 되셨다. 위에다가 노란 거.